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보시를 하고 도움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병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어진 의원이 되어 도와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기드는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깜깜한 밤에는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려고 마음을 내주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살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마음을 낼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그러나 거기도 과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이게 나라는 개인, 너라는 개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집착이 안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잘 되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러니까. 근데 여기 나라는 개인이 없어요. 저기 저 사람이라는 개인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인연법의 흐름. 인연법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인연법의 장? 그냥 법의 장밖에 없어요, 사실은. 너라는 개체, 너라는 개체, 나라는 개체,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수행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체험하느냐? 매 순간 체험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매 순간의 체험을, 매 순간의 이 놀라운 진리의 체험을, 이 무아의 체험을 사실 실제 하고 있어요, 매 순간. 무아는 눈앞에서 딱딱 체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아의 체험을 곧장곧장, 매 순간 곧장곧장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덮어버리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자마자, 나를 보자마자, 세상 사람을 보자마자, 아, 여긴 내가 있고, 저기는 너가 있지. 너가 나한테 욕을 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 저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해서 나를 공격했어. 내가 상처받았어. 전 나쁜 놈이라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 이렇게 곧장 생각과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실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직접 체험해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 이거는 내가 해석한 생각이잖아요. 생각인데 그 생각을 걷어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생각을 쫓아가면 저 사람이 나를 욕했어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남들도 비슷하게 날 욕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 뒤에 가서도 내 뒷담화를 엄청 하는 게 아닐까? 저 사람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부터 나를 계속 미워했는데 저놈을 내가 놔뒀다가는 내가 더 크게 당하는 거 아닐까? 저놈 내가 그냥 싹을 확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닐까? 온갖 상상력이 막 하면서 막 괴로워져요. 그게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진실은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해석, 생각을 다 빼버리면 이게 뭔지 죽비라고 알려면 생각을 개입해야지 이걸 죽비라고 할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생각을 개입시켜 이 사람은 여자다 남자다 이 사람 나랑 친하다 안 친하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고 이분은 자식이고 이분은 나랑 친한 친구고 이 사람 안 친한 사람이고 이건 다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싹 빼면 그냥 어떤 존재예요. 근데 어떤 존재라는 것도 또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너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내 바깥에 있는 건 너고 여기 있는 건 나야.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사실.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더 그것도 빼면 어떤 게 일어나요? 얘 능력 없는 놈하고 욕했던 그 소리만 내 귀에 와서 닿아요. 근데 이게 이 소리가 내 귀에 와서 닿을 때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는 생각이고 어떤 소리가 여기 와서 닿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욕이 와서 닿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는 욕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는 건 생각이잖아요, 전부 다. 저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이고 나라는 것도 생각이고 욕이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진실은 뭐밖에 없냐면 어떤 소리 파장을 알아차렸을 뿐이죠, 내가. 어떤 소리가 들렸네? 하고 어떤 소리 파장을 들림을 알아차렸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들림을 알아차리는 건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그 들린다라는 게 알아차렸을 뿐이에요.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죠. 여러분이 들은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들렸을 뿐이지. 이 소리가 저 바깥에서 저 소리가 있고 여기 내가 듣는 내가 있어. 내가 저 소리를 들었어. 이건 다 생각이잖아요. 여기 나다라는 것도 빼고 너다라는 것도 빼고 죽비라는 것도 빼고
그냥 여기 뭐가 있어요? 실제로는, 진실로, 실제로는, 실상으로는 모든 생각 다 빼면 이게 다잖아요. 이걸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저절로 그냥 들릴 뿐? 여기 무슨 해석이 필요가 있어요? 야, 능력 없는 놈아 하고 욕을 했어도 그 능력 없는 놈아라는 말의 개념을 따라가면 내가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분별하니까 내가 능력 없는 놈이구나 하고 서글퍼지죠. 그런데 그건 말의 개념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개념을 따라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소리파장이 들림,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기 좋거나 나쁜 게 있습니까? 이걸 첫 번째 자리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저절로 들릴 뿐, 이 자리를 첫 번째 자리라고 썼는데 우리는 곧장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저놈이 나한테 욕했어로 확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있어서 내가 거기 걸린 거죠. 그럼 그거는 실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힌 것이죠. 여기에 진실은 뭐만 있습니까? 들을 뿐. 들림을 알아차리는,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뭔가가 있네 하는 어떤 듣고 있음, 이런 어떤 있음의 존재감, 이것만이 확인돼요. 들림, 이것만, 이거 알아차림. 들리는 소리가 알아차려지잖아요. 볼 때는, 보는 이것이 알아차려진다. 보고 나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건 다 해석이잖아요. 봄, 이것만이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을 일으켜 놓고 내가 이 생각을 일으켰어 그래 놓고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요. 내가 좀 나쁜 생각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럼 야, 나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본인 스스로 일으켜 놓고, 본인 스스로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놈이었나 하고 막 죄의식이 또 사로잡힌단 말이죠.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온 생각이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하면 나는 나쁜 놈, 나는 파렴치한 놈,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실은 내가 그 생각을 이겼다, 다 생각 아니겠어요? 그냥 뭐예요? 이 눈앞에서, 목전에서 어떤 우리가 생각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이 생겨났다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게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쁜 놈이라서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나쁜 상황에 딱 마주치면 저절로 나쁜 생각이 일어나요. 즉,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괜히 쓸데없이 난 아무 잘못도 안 됐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막 한 대 때리고 하면 욱하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요. 욱하는 반응이 저절로 일어나요. 내가 나쁜 놈이라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연 따라, 업습 따라 저절로 일어나요. 다만 이걸 화내는 반응을 많이 했던 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더 화를 많이 내겠고, 욕을 하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걸 연습한 사람은 그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나올 뿐이지 누구나 인연이 화합하면 저절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인연이 화합해서 화가 났는 줄 모르고 내가 화를 냈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 지으면서 그걸 자아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격 좋은 사람, 나는 성격 나쁜 사람. 그런 자아는 자기 생각이 만든 환상입니다. 우리는 인연 따라 인연에 반응하고 살 뿐이에요. 근데 그 반응할 뿐이지 그 모여진 것을, 그 경험들이 모여졌던 것을 나라고 딱 집착하지만 않으면, 잡고 있지만 않으면 거기 나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이 무아라고 한 게 깨닫고 나면 무아가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중생은 어쩔 수 없이 유아야,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목전에서, 눈앞에서 늘 매 순간 나라는 거는 경험되지 않아요. 생각이 곧장 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나라는 건 사실은 생생한 눈앞에서 그냥 소리가 알아차려질 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소리를 생각을 다 빼고 들으면 듣는 내가 있고 듣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이 말하는 욕을 들었다, 나 분별되고 남 분별되고 욕이 분별되잖아요. 세 개가 나뉘었잖아요. 사실은 야 이놈아 라고 욕을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내 생각일 뿐인데 사실은 뭐가 경험돼요? 그냥 이거 하나가 경험돼요. 사실은 듣는 나와 듣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예요. 이걸 불교 교리로 얘기하면 12처가 공하다. 12처는 연기되어져서 나타날 뿐이다. 눈으로 인해서 대상이 보일 뿐이고 대상이 있으면 눈이 확인된다. 눈과 대상은 둘이 아니다. 눈이 있으므로 대상이 있고 대상이 없으면 눈도 없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즉 둘은 둘이 아닌 하나다 소리예요. 보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봄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이는 것들 따로 보는 나 따로 이렇게 따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왔던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동반사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다 보니까 이 실상을 가르쳐줘도 언뜻언뜻 그럴 것 같긴 한데 하면서 여전히 그 습을 따라가는 버릇이 남아있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진실은 언제나 너와 내가 경험되지 않아요. 존재와 존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냥 할 뿐, 들을 뿐, 보일 뿐, 생각이 일어날 뿐, 그게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어떤 해석, 판단, 분별이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어요. 그냥 일어날 뿐, 사라질 뿐, 인연생, 인연멸, 그게 다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 이 세상에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을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들을 그 연기법이라고 하죠. 그 연기법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니까 실제가 아니죠.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거잖아요. 그거를 공하다고 하고 무하라고 합니다. 진짜 없다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생겼으니까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질 게 분명한 것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긴 것들이 죽어 없어질 때 괴로워할 필요가 없죠. 왜? 당연히 없어지는 게 그거의 본분사니까 당연한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죽비가 이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외풍지가 이렇게 있다가 찢어져서 없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서글퍼할 필요가 없죠. 인연생, 인연멸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인연생하고 인연멸하는 것들이 생겨나구나 사라지는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알아차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심은 무엇이 생겨났다, 무엇이 사라졌다, 나한테 돈이 생겼다, 돈이 없어졌다, 돈이 생기니까 나는 좋다, 돈이 없어지니까 괴롭다, 이런 식으로 취사간택을 하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걸 뿐이죠. 사실은 그 괴로움을 만드는 취사간택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괴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고요. 진실은 그냥 보일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경험될 뿐이에요. 보일 뿐, 들릴 뿐, 만져질 뿐.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도 포함? 이 몸도 포함입니다. 나도 포함이죠. 이게 이렇게 알아차려지잖아요. 이건 알아차려지는 것이잖아요. 대상이잖아요. 그죠? 알아차려지는 대상이에요. 이 몸도 알아차려지는 대상 아닙니까, 사실? 몸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감각이 알아차려지고, 느낌이 알아차려지고, 생각이 알아차려지고, 의지가 알아차려지고, 의도가 알아차려져요. 알아차려지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나와 하나래야 나잖아요. 그죠? 내가 나라면은 나와 내가 하나가 돼야, 하나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 것만이 진짜잖아요. 근데 보세요. 몸이 나이려면 내가 몸을 볼 수 없어야 돼요. 근데 몸이 보이잖아요. 보인다는 건 뭐냐면 보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둘로 쪼개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진 것은 내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알아차려지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 내가 아니고 느낌 내가 아니고 감정 내가 아니고 몸도 내가 아닙니다. 근데 온 우주 전체가 오로지 하나의 마음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의 뿌리밖에 없다면, 하나의 마음밖에 없다면, 하나의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이 세상에 있는 삼라만상 분별되는 모든 것들은 파도일 뿐이고 오로지 바다밖에 없다면 바다가 바다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가 눈이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은 딴 거는 다 볼 수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이 아니기 때문에. 둘러다니니까 눈 아닌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눈은 눈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전체가 그냥 완전히 하나의 공이거나 하나의 부처거나 하나의 진실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불승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예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 아니에요. 하나를 인식하는 자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하나가 있고 하나 인식하는 자가 있으면 둘이죠. 진짜 하나밖에 없으면 인식하는 자, 인식되는 대상이 둘로 나뉘지 않겠죠? 그냥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되는 것들은, 대상들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참나가 아니란 말이죠. 이 몸도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몸은 알아차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생각도 알아차려지는 것들, 느낌도 알아차려지는 것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알아차려지는 대상인 것처럼 몸도 알아차려진 대상이에요? 느낌도 알아차려진 대상이에요? 생각도 알아차려진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알아차리죠? 몸도, 느낌도, 생각도, 개념도, 남들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네, 그죠? 뭔가가 보고 있네요, 그죠? 뭔가가 듣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 몸은 아니잖아요. 몸은 보이는 거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죠? 이 알아차림이라는 이거를 뭐 굳이 다양한 표현으로 쓰죠. 뭐 공적 영지, 공에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 자리는. 그런데 소수영령하게 안다. 그러니까 공적 영지라고도 하고 진공묘유. 원래는 진짜로는 공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있다.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묘하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위빠사나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인도불교 인도에서는 뭐 힌두교 성자들은 뭐 순수 의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알입니다. 뭐 순수한 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따로 없다. 그런 거 없다. 불성 자성 이런 거 없다.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 초기 불교 하는 사람은 그냥 알아차릴 뿐이다. 그걸 내세우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몸의 감각을 뭔가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뭔가가 느낀 감정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남들이 나쁜 짓을 하면 인상 찡그리는 게 벌써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임재 스님이 도대체 부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법문 듣는 너다. 뭐가 법문을 듣고 있느냐? 저는 도대체 그 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는 바로 그거다. 알 수 없으려면 모르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거는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몸에 붙어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죠. 그죠? 몸에 있는 거는 다 알아차려지는 것들이지 인연생 인연멸하는 것들이지 이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성이라고 해서 성품을 본다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견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보려면 보는 나와 보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견성은 그래서 개합이라는 표현을 쓰죠. 개합이라는 말은 어감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소리잖아요.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가 되는 거지 이것이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법을 본다. 부처가 부처를 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견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견성을 우리가 익숙하게 뭔가를 보던 방식으로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품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중생의 여태까지 육근과 육경을 다루는 방식으로는 이 진리와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마치 이제 어젯밤 꿈처럼 어젯밤 꿈에 갑자기 내가 꿈에 딱 등장함과 동시에 우주 전체가 확 펼쳐졌어요? 그때 지금 이 현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꿈속에서 있을 때? 지금 이 현실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이 현실은 없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내가 자고 있나도 똑같이 여기로 돌아오니까
아,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 세계는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뿐이잖아요. 엄밀히 말.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데 실제로 내가 자면서 이 현실을 경험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진짜 실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잠 속에서 이 세상이 갑자기 쫙 펼쳐졌어요. 너도 나도 이 세상 전체가 쫙 펼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야 너가 부처고 얘네들 다 네야. 하나의 부처밖에 없어. 하나의 너밖에 없어. 너가 꾸는 꿈이야. 너란 하나의 순수 의식이 이 전체를 그냥 굴리는 거야. 너의 의식에서 너의 마음에서 이 꿈 전체가 나왔어. 저 사람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 그 저 사람 아니야. 너의 마음 하나가 저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게 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하나. 하나의 마음이 저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도 움직이고 저 사람도 움직이고 빌딩도 짓고 우주선도 타고 바다가 물결이 치는 게 저 바다 물결이 치는 게 아니고 너 마음이 물결 치는 거야. 전부 다가 너 마음 하나에서 나온 거야. 온 우주 전체는 이 하나의 의식이 쫙 펼쳐낸 거야. 하나의 부처, 하나의 의식이 이 우주 전체를 만들어서 우주 전체를 굴리고 있어, 돌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꿈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해할까요, 안 할까요? 이해 안 해요. 그럼 무슨 소리 하냐? 저기 쟤는 저 사람 지 의지대로 살고, 쟤는 지 의지대로 살고, 난 내 의지대로 살고, 저 비행기는 비행기 지 의지대로 사는데, 비행기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꿈만 딱 깨고 나면 이 모든 그 말이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죠. 깨닫는데 엄청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꿈에서 깨어나고 지금 어젯밤 꿈을 돌아보건데 그 꿈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식이 펼쳐낸 환상이었잖아요. 그때는 너도 있고 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로지 하나의 이 꿈 전체를 보는, 전체를 펼쳐낸 하나의 의식, 하나의 알아차림, 하나의 봄, 너와 내가 둘이 아닌 그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내 꿈을 만들었는 내 의식이 이 꿈의 세계 전체를 만들었잖아요. 꿈 깨니까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꿈속에서는 죽어서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현실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아까 한 것이죠, 제가. 이 현실이 똑같습니다. 이 현실이라는 꿈을 제가 굳이 아까 표현했던 알아차림이라고 하든 순수한 알미라고 하든 이 모든 것을 아는 그 자리, 그것이 이 삶 전체를 펼쳐냈잖아요. 전체를 대기 대용으로 큰 하나의 온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라는 대기, 큰 기관 하나가, 큰 법, 마음 하나가 대용으로 크게 이 온 우주 전체를 다 굴리고 있단 말이죠. 내 의식 하나가 꿈의 세계 전체를 만들었다가 딱 사라지듯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이제 피부에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 저 스님 얘기는 너무 좀 허황된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만든 세계가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만든 세계를 내려놓고 생각 아닌 것을 그대로 가리키면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죠. 왜? 우리는 이해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들리는 소리가 정말 내 바깥에서 들리는 건지, 저 바깥에 이 소리는 따로 있고 듣는 내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이거 하나만 있는지를 생각을 걷어내고 그냥 한번 마주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집에서 시끌시끌하게 차도 움직이고 이런 시끌시끌한 집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무견히 생각도 왔다 가도록, 소리도 왔다 가도록, 몸의 감각도 왔다 가도록, 느낌도 왔다 가도록, 모든 것이 그냥 왔다 가도록 모든 걸 완전히 허용한 채 그냥 가만히 있어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왔다 가는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자로 남아서 그냥 가만히 무견히 지켜보라는 거죠. 그럴 때 아, 이 소리도 왔다 갈 뿐이구나. 모든 것이 그냥 왔다 갈 뿐이구나. 허망해서 내가 사로잡혀서 집착해야 될 뭔가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아가 조금 더 생각을 완전히 걷어내게 되었을 때, 아, 왔다 가는 이것이 그대로, 이것이 전부구나. 이 들리는 소리, 이것이 전부구나. 이게 그냥 하나구나, 하나. 내가 따로 있고 저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들리면 그냥 그것이 나구나. 새가 짹짹하고 지나가면 그 짹짹하는 그것이 바로 나구나. 둘로 나뉘지 않으니까. 전부가 하나, 오로지 하나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